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그 쟁탈전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텍이라는 종목은 일단 국내 최초로 세라믹 비드를 양산화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라믹 비드라는 게 그 세라믹이라는 게 우리가 그 예를 쉽게 생각하면은 그 옛날에 저희 관광 같은 데 가면은 어르신들한테 이 건강 팔찌 같은 거를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네.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게 이제 가루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2차원지 소재나 이런 쪽에다 쓰는 폐배터리나 이런 데도 같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소형 세라믹 비드 같은 경우는 지름 1mm 이하의 크기의 구슬 형태 고강도 세라믹 소재를 얘기를 하고 분쇄 기계에서 회전을 할 때 마찰 매개제로 사용이 돼서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통해서 극미세 분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원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소재의 미세와 균일화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2차원지 핵심의 효율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재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소재 같은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동판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동판 음극재, 양극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양갱 같이 그 소재들이 이렇게 다 엉겨 붙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 소재를 양갱같이 만들려면은 최소한 미세하게 이제 가루를 내서 갈아서 그걸 반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재들을 갈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소재를 세라믹 비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원지도 움직일 때 지금 시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지금 위에 상방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계속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나온 이제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이 대부분 다 양봉입니다.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거래량들이 터지는 자리들을 보면은 누군가 이 물량들을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상방에 2,100원대가 만약에 뚫어준다면은 충분히 2,000원대 중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 또 장도 이제 불안하고 또 여러분들 네. 심리도 불안하실 텐데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이제 큰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는 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큰 종목들 싫다 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는 한 바닥권에서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고 있는 종목이 빠질 때도 여기가 건조하고 빠지더라도 손절을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노텍이라는 종목 한 1,800원대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들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1,779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조금 조정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한 1,900원 정도에 진입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을 돌파하면 일단은 목표가는 2,200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2,200원대를 돌파하면 그다음부터는 2,600원에서 3,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인데 1차 목표가일 뿐이고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2,2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오히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밀릴 때는 절반 정도만 차익실현 하시고 돌파할 때는 풀 양을 가지고 이 3,000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하방에서 가장 두꺼운 자리 1,800원대지만 1,800원대에 계속 손절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매집해야 될 자리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낮게 손절가를 잡아서 한 1,600원 정도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신다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세노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 세노텍이고요. 목표가 2,2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00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장세 속에 하단의 지지력이 안전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종목 선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계절 관련 관련된 네. 이슈를 제가 분석을 도와드렸었기 때문에 네. 계절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부각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오는 또 여름을 미리 좀 일찍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름 수혜 이슈와 함께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미세먼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신일전자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우리 앵커님 혹시 선풍기 아직도 쓰시나요?
네, 저는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선풍기를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네. 요새는 이렇게 좀 계절적인 가전들도 굉장히 품목이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제 에어컨 바람뿐만 아니라 뭐 서큘레이터라든지 선풍기들, 그리고 선풍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네. 선풍기도 손풍기. 손으로 손풍기, 예, 야외에서 네. 들고 다닐 수 있는 손풍기도 네. 굉장히 또 인기를 목에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이제 무슨 목걸이형 네. 이제 선풍기들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선풍기들도 지금은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도 원래는 나이가 그래도 2학년일 땐 네. 네, 2학년일 때까지만 네. 하더라도 정말 시원한 그런 에어컨 바람이 좋다가 네. 이제는 몸이 좀 으슬으슬 떨리더라고요. 뼈가 시려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선풍기를 네.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폭염이 오거나 했을 때는 같이 번갈아서 쓸 때도 있습니다. 에어컨 네. 바람을 조금 약하게 틀어놓고 에어 서큘레이터 이제 겸용으로 해서 선풍기 바람을 쓰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업이 조금 더 익숙한 게 뭐냐면은 그 선풍기 사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은 이 기업이 가장 먼저 상단에 선풍기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절 가전 이제 분야에서도 최강자의 입지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 가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선풍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40%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2015년도에 에어 서큘레이터를 출시를 해서 국내 이런 에어 서큘레이터 시장의 대중화와 보급화를 또 이끌어낸 그런 이제 이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계절 가전에서는 신일전자가 특히나 하반기에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런 계절 가전의 명성을 바탕으로 종합 가전으로서의 이제 도약도 준비를 이제 한다고 해서 역시나 그 가전 제품의 이제 품목들도 다변화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펫 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주쌤은 또 저희 또 아기가 있습니다. 예, 강아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저희 미혼이라고 하셨는데 아기가 있다고 하셔서 네. 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네. 이제 자식처럼 키우기 때문에 네. 네, 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데일리 다른 전문가분도 이제 아기라고 하시는 분 계셔서 굉장히 지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펫가전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네. 강아지들도 그냥 일반 머리 선풍기로 말리는 것보다 또 펫가전 이용하면은 더 빨리 이제 털이 마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펫 드라이 룸이라든지 또 펫 전용 드라이기 이런 것들도 지금 신일전자 쪽에서 펫가전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계절 전자를 조금 더 탈피해서 펫가전 쪽으로도 계속해서 역량을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미세먼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 가전 중에서도 사실 위생가전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최근에는 환기가 되는 그런 이제 공기청정기를 출시를 했는데 집에 있는 나쁜 이제 공기들은 바깥으로 배출하고 바깥에 있는 그 공기는 깨끗하게 필터로 정화를 해서 집안으로 유입시키게 하는 그런 지금 공기청정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기를 할 때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이렇게 환기가 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집안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맑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절적인 수혜와 함께 지금 또 미세먼지 관련 기업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서도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자면 2019년도 매출액이 1,400억대였는데 오히려 매출액이 2022년도 2,000억까지 오히려 500억 이상 성장하는 지금 쾌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차트적으로도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신일전자가 계절적으로 특히나 이제 여름 가전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폭염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강하게 뛰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대응할 때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좀 미리 계속 걸어두시는 게 좋거든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폭염 막 경보 이런 것들 뜨면은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또 충분히 또 기다리는 또 재미도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은 지금 1월 달 구간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세상으로 상승 유지 중에 있는데요. 최근 구간에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 흐름이 깨지지도 않은 데다가 월봉상 구간대를 보면은 지금 상단에 계속 저항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2,35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표 구간을 2,350원으로 1차로 좀 잡아들이되 한번 이제 이런 종목들이 뜨면 급등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급등세가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더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8900원 선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간까지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으로 해서 1,850원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